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1년 신묘생이죠. 토끼띠의 7월 운을 한번 봅시다. 아, 잠깐 전에 그 우리 이제 부처님 앞에 축원을 드렸는데 축원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올 한 해 또 복이 많이 굴러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 축원을 이제 못 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께서는 그냥 그 축원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 틀어놓고 들으세요. 듣고, 아, 나한테 축원을 주는구나 해고서 이렇게 축원을 모두 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복을 받으실 겁니다. 네. 자, 아, 51년 이 토끼띠들은 이제 연세가 드셨죠. 드셨는데, 마음이, 뭐, 일에 대한 강박관념이 이달에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아. 내가 일을 해서 뭐 꼭 돈을 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막 일에 대한 욕망. 왜 그런 게 있죠? 나이 먹으면 내가 이제 무능해지는 것 같은 거, 거기에 대한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거 있잖아요. 건강 해칩니다. 너무 거기에 강박관념 가지 마세요. 가능한 한 그 일에 대한 것도, 돈에 대한 것도 모두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살짝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내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그 나이 먹은 내 지금 현재의 그 시점을 내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먹었으니까. 솔직히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화장실 자주 가는 전립선 뭐 이런 데 시달리지 않으면 굉장히 다행이다. 이 연세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화장실 자주 가고 불면증에 뭐 좀 이렇게 좀 시달리고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행이다. 그것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시 이달에는 뭐 이런 게 있어. 무언가 내가 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항시 내 뒤에 내 그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것이 항시 따라댕겨. 그래갖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뭘 하려면 그 앞에 가서 그 장애물이 탁 놓여있고 요런 달이 바로 이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운으로 따지자면은 운이 뭐 그렇게 썩 좋은 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 항시 지나간 과거는 이 나이 되면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잊어먹거든.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가능하면 잊어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월에 대한 인정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이달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시고 또 다음 달에 뭐 또 더 좋은 일이 뭔가 있나 하고 또 기대를 해보고 지내봅시다. 네.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으니까 카드로 한번 봅시다. 자, 카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오시나 어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좋은 카드 나오시겠죠.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 숨어있는 거북이 카드 하나 뽑고 여기에는 좀 반쯤 내민 이 카드 여기는 완전히 내밀었네 이 친구는. 아, 그래 뽑아줍시다. 한번 어떤 게 나오나 어디 봅시다. 아유, 이건 물 숫자네. 숫자는 물은 있죠. 요거를 봅시다. 자, 물 흘러가듯이 살아라. 또 세월은 유수와 같다. 물 흘러가는 것과 같다. 자, 뭘 인식해라는 말이겠죠. 자, 부드럽게 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엔 왕이네. 왕자는 양과 양. 요것은 태양이에요. 양. 요건 왕이에요. 양. 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자, 우리가 양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양이라고 합니다. 음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좀 배워라. 즉 하심의 마음을 좀 배워라. 그런 뜻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 다음은
돼지 해자네. 이 돼지 해자는 자 이건 한번 써봅시다. 우리 돼지 해자는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요 돼지 해자는 이렇게 해서 현 인 자 거물현 사람인 자죠. 즉 현인은 굉장히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높은 사람, 뭐 깨달음이 깊다든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돼지 해자의 맹점은 뭐냐면은 돼지는 의심병 환자예요. 왜? 자기 울타리를 나가는 순간 도살장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도 안 믿는다. 즉 어떤 얘기입니까? 오로지 자기 아성만이 높다.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거죠. 자기 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돼지자는. 자, 또 우리 한 번 더 뽑아봅시다. 이 카드는 또 어떤 카드를 뽑았을까? 아유, 액자네. 액자는 집안에 그 무서운 동물 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 내가. 그럼 몸이 마비가 되죠. 즉 액자는 내가 무슨 나쁜 일을 당해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 부동의 자세가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액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자를 더 뽑아봅시다. 나는 또 무엇을 뽑았을까? 어디 봅시다. 아유 동자네 여러분.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자를 뽑은 것 같아요. 동자는 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무 사이로 태양이 이렇게 쫙 비쳐 들어오니까 아주 밝은 광명이 비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또한 또 뭐냐 밭이 있죠. 밭전자가 거기에 나무 목자하고 밭전자하고 합치면 이것이 바로 동자가 됩니다. 따라서 밭에 그 지금 농기구를 갖다 놓고 무언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모든 것이 물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로지 올라가는 양의 마음만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음의 마음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한다. 내가 아직 늙었는지 젊었는지 이것도 나는 긍정을 못해. 나는 아직 젊어 청춘이야. 뭐 이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 그런데 무언가 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요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다. 그러나 동이다. 밝은 햇살이 비치니까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밝음을 갖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좋은 카드만 골라갖고 좋은 행운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